도도한 매력으로 반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고양이.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정확한 개체수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길고양이들. 그런데 한 아파트 인근에서 최근 고양이들이 잇따라 시체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는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11월부터 2월이잖아요. 2월 사이에 가장 최근에 죽은 아이가 2월 4일에 죽었고요. 굉장히 그때 이제 거의 집단적으로 많은 고양이들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사체가 발견이 안 됐지만 사실상 사라져서 갑자기 사라져서 정말 이제 이 아이는 죽었다고 절대 볼 수 없다. 그런 아이들도 많고요. 그런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좀 찜찜한 마음을 사실 지울 수가 없죠. 범한 결과에 따르면 외부 충격이 죽음의 원인이었는데요. 제보자는 미심쩍은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죽는 경우가 좀 있다고 들어서. 몇 달에 한 번씩 자연 사는 경우 있죠. 자연사죠. 그게.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 몇 년 전부터 이 아파트에는 길고양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30마리요? 고양이 아파트 정수 수준은 고양이 엄청 많이 몰려있죠. 고양이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는 거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이 아파트 인근에 마련한 고양이 급식소 두 곳. 이곳으로 고양이가 모여들자 누군가 의도적으로 고양이를 해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금 주는데 그거를 왜 주느냐 마느냐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 아니 너무 불쌍했겠어. 정말 안쓰러워요. 하지만 모여든 길고양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냥 밤에 그냥 울음소리가 아주 징그러워. 밤에 그냥 그게 발전을 하면은 아주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 아침에 출근할 때 뭐 차에서 갑자기 고양이를 튀어나온다든가 뭐 그런 것도 좀 불편한 게 있고. 아 있었어요 그럼? 아 예 많죠. 그냥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가끔씩 그 엔진룸에 숨어있는 애들도 있고. 고양이에게 밥을 줘야 한다는 사람들과 급식소를 철거하라는 주민들,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 최근 들어 급식소가 파손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는데요. 급식소 관련 민원도 여러 번 제기된 상황. 관할 구청은 어떤 입장일까요? 법에 나와 있는 중소화 수술. 지금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할 거고요. 그 이상은 지금 현재 뭐 저희가 급식소를 설치하거나 설치 못하는 부분은 워낙 주민들의 갈등이 심하니까 그 부분들은 주민 합의가 된 다음에 저희가 추후에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 밥 주기, 비단 이곳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주택가 좁은 골목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수차례 때립니다. 여성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골목을 더럽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밥 주는 요령을 공유할 정도로 사람들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고양이 밥 주기와 관련해 관리 규약을 논의 중이라는 해당 아파트. 저 중성화 수술인데 밥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좀 힘들 것 같고 되게 해결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사람과 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 좋은 단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공존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사실 또 챙기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일각에서는 좀 불편하다라는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해법을 찾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아, 독일, 스위스 같은 나라들을 보면요. 고양이 등록제를 통해서 고양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킨 다음에 다시 풀어주는 거죠. 국내 중성화 관련 예산 역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는 109억 원을 썼는데 네. 그 이듬해 같은 경우에는 159억 원으로 꽤 많은 수치를 증액시킨 거였죠. 네, 담당 구청에서도 이제 모든 고양이를 중성화시키는 건 어렵다라고 네, 이야기했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 생각인데요. 사람과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를 관리하는 게 그래도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네. 드립니다. 외국에서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봉사자들을 케어테이커라고 부르고 있어요. 길고양이 관리 및 중성화 수술을 위한 과정까지도 돕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정착이 되고 또 널리 퍼지면서 이 길고양이와 또 이런 사람들이 좀 함께 공존하는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현장의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